안녕, 김나목입니다. 오늘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옥동자로 빙수와 프라푸치노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출발! 우선 옥동자를 까서 요 그릇에 한번 담아 볼게요. 이렇게 빙수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옥동자 안에 우유랑 쿠키랑 초콜릿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맛있는 빙수가 만들어집니다. 옥동자로 프라푸치노도 한번 만들어 보러 가겠습니다. 이제 뚜껑 닫고 돌려줄게요. 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랄라. 롯데샌드 하나 꽂아준 다음에 슈가 파우더로 마무리하면 민트 옥동자 프라푸치노 완성! 이렇게 진짜 간단하게 민트 옥동자 프라푸치노를 완성했습니다. 한번 마셔볼게요. 우리 할머니가 그랬죠. 민트 초코는 치약 맛 난다고.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옥동자 하나로 만들어 먹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안녕!